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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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숲속 깊은 곳, 여기 의문의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심신을 수련하는 산사나이. 우와, 두 개. 그는 대체 누구일까요? 뭘 하고 계신 건가요? 아유, 공기 맑은 데서 림프절 독속되는 운동 좀 하고 있었어요. 아유, 좋다. 저 몰라요? 나 몰라? 좌현인이야. 건강한 몸과 마음은 음식에서 옵니다. 영양과 맛을 사로잡은 채식, 나는 좌현인이다. 오, 좌현인. 채식주의자들의 선택지를 넓혀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채식 특집. 먹방 좌선생이 채식 좌선생으로 변했어요. 이런 비주얼의 뷔페는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을 좀 모실게요. 사장님. 아이고, 우리 또 아름다우신 사장님. 보니까 음식들이 굉장히 독특해요. 뭐 이곳은 또 어떤 음식을 하는 곳일까요? 제주도에서 나는 재료들로 매일의 메뉴가 예약 손님들의 특이사항이 반영된 메뉴로 준비되고요. 건강 음식을 하다 보니까 채식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아반자 손님들도 많이 오세요. 매일의 메뉴가 바뀌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시면 메뉴를 설명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쁜 용기에다가 음식 잔뜩 떠서 많이 한번 먹어볼게요. 야무지게 그냥. 뷔페 음식 따우며 플렉스해버렸지 뭐야. 뿌이뿌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뷔페에 왔습니다. 뷔페. 와, 고기도 있고 전도 있고 잡채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사장님께서 이 최대한 여기 지역 제주 지역 내에 이 로컬 식재료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간. 그리고 궁금했던 거. 고기. 고기. 콩고기. 콩고기. 고개는 그냥 소고기가 소고기처럼 생겼습니다. 예끼 이놈! 너는 어떤 녀석이냐? 일반 어묵을 이게 그 강정처럼 달달하게 쫄깃쫄깃하게 잘 볶아낸 그런 듯한 느낌의 질감도 나고요. 그냥 딱 먹으면 아, 고기구나 해서 그냥 먹을 것 같아요. 채식이 어쩜 이리 맛있죠? 배 터지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지 않아요. 진짜 좌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요 바로 옆에가 다 곶자왈 지대거든요. 곶자왈 그냥 한복판에서 옆에 노루와 함께 밥 먹는 것 같은 느낌. 아닌가? 같이 그러니까. 어디서 꽃향기 나지 않으세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각설이가 살찌고 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서 제일 살찐 각설이. 그런 너무 예쁘잖아요. 와, 이거 좀 얻어가고 싶다. 이거 와, 딱 내 품인데? 와우, 그립감 너무 좋아. 숟가락이랑 딱 맞아요. 이게 꽃밥인데 꽃 밑에 고추장이 숨어져 있고요. 아우, 예쁘다. 그리고 이 밥 자체도 이 꽃을 넣어서 밥을 했기 때문에 약간 푸르스름한 이 밥이 됐습니다. 보기 좋은 꽃이 먹기도 좋다. 한 입에 드실 줄 알았어. 아, 노래가 절로 슴슴해 보이는 그런 느낌의. 이게 비빔밥은 맛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계속 손을 이렇게 비벼줘야 돼. 채소들도 약간 계속 숨죽을 하고 이렇게 비벼주면서 꼭꼭 이게. 이렇게 하면 좀 즙이 나오면서 맛있잖아요. 몸으로 대답할게요. 넉다운되는 맛. 몇 년간 먹었던 비빔밥 중에 1등이다 이거. 와하. 아유, 방송이고 뭐고 그냥 먹는다 저는. 여러분 죄송해요. 아이고. 오늘의 한국. 내 안에 제주 자연이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채식 퍼레이드. 아니, 이게 다 비건식이라고요? 나는 좌현인이다. 버거운데요? 먹방 좌선생이 다시 한림으로 왔습니다. 저 한림 사람인 거 아시죠? 여기 지나가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곳이에요. 아, 그냥 일반 카페인가? 뭐 식당? 아,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아,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음식 자체가 보세요. 뭔가 굉장히 푸짐하고 굉장히 프레시합니다. 그냥 산뜻해요 그냥. 한계를 뛰어넘는 비건식을 맛볼 수 있는 곳. 요리부터 디저트까지 100% 식물성으로 만듭니다.
베일을 한번 벗겨봐야겠습니다. 한번 먹어보죠. 한 박스에 우아하게 한번 썰어볼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한 조각이 가져올 어마어마한 파동을. 와, 치즈 뭐야? 이거 그냥 치즈인데? 우리 다 속았어요. 이 치즈는 코코넛 오일로 만든 거라고요. 똑같은 치즈 맛이 나요 지금. 굉장히 고소하고 어떤 재료든 그 위에다가 이 치즈 하나 탁 올려주면 그냥 맛이 그냥 뻥 튀기거든요. 진짜 궁금하네요. 그 맛이 그냥 그대로 나. 그리고 이게 함박스테이크. 아니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고기인데? 씹는데 그 기름 육즙이 계속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근데 고기 아니야. 다 먹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정말 아이러니하네. 비건이다. 이건 고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아이러니하네. 자, 그러면 제대로 먹어주는 수밖에. 신성한 손놀림으로 의식 치르고. 아니, 먹방할 때 쓰시는 그 비건 씨 라운드 1. 저 해부 들어가는 거죠? 자연인데 불고기 버거. 와, 묵직해. 푸짐함에 무릎을 꿇을 거라 생각하셨다면 오산. 후, 난 널 한 입에 먹을 수 있다고. 잠깐,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 뭐야? 햄버거야. 아 진짜 저 고기가 아니고 햄버거 같은데 고기. 살짝 쫄깃쫄깃한 그 콩고기 질감이 굉장히 좋아요. 진짜 궁금해. 정말 그냥 불고기를 안에다 넣은 거 같아. 신기하네. 비건식 라운드 2. 이거는 고기 맛이 아예 안 난대요. 그래서 고기 맛을 싫어하는 분들이 찾고 건강하게 숙제 버거를 즐기는 방법. 두둔, 맛있는 비건 버거를 찾아라. 와, 그리고 정말 입에 넣어라. 우리 사장님은 굉장히 걱정하셨어요. 고기 향이 안 나서 싫어할 수도 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고기는 오히려 더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 햄버거는 향신료 향이 나. 저는 수제 햄버거에서 뭔가 인도 쪽 향이 나고 파키스탄 그 저쪽 향이 나는 건 처음 먹어봐. 라마스테. 그 향이 막 나. 굉장히 독특하네. 아 너무 좋다. 비건 음식이 맛있는 나 비건일까요? 맛과 건강 여기에 제주의 옛 멋까지 담은 정갈한 한상 대령이요. 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불하세요. 아 저는 성당 다니는 사람인데 뭔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아 뭔가 사찰에서 뭔가 음식을 탁 받아놓은 사찰 음식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분위기가 좋고 들어온 입구부터 여기가 식당이 맞나? 전통 찻집이야? 그런 곳이에요. 도심 속에서 즐기는 힐링 밥상. 여기선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메밀 칼국수로 시작해 볼까요? 음식이 됐네 됐어. 메밀과 함께 무가 이렇게 채 썰어져 있어요. 무와 이런 메밀을 같이 넣어서 먹으면 굉장히 궁합이 많고 맞고 굉장히 몸도 따뜻하게 해준다. 삼삼하면서도 고소한 이 맛! 100그릇 먹겠네요! 난 이런 담백하고 깔쭉하고 호르락 이런 느낌 너무 좋아. 오늘부로 제 수명이 늘어나겠어요. 찰기가 엄청난 찰밥에 은행, 대추, 잣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와, 질감은 우리가 그 흔히 먹던 그 약밥 그리고 이런 겉절이 도토리묵 겉절이 이렇게 다 탁 해서 이렇게 해서 맛있겠다. 굉장히 깔끔해. 낚시하러 가거나 여기 한라산 같은데 이렇게 등반 같은 거 갈 때 이렇게 하나 딱 들고 그 산에서 바다에서 이렇게 조금씩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김치 하나만 있어도 이 연잎을 버려도 자연 훼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천연 포장재네. 와 도시락 추천 연잎 포장 안 되나? 견디었다 밥도 얻었다 내가 다 먹어버렸다.
제주도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핫한 음식인가요? 초대합니다. 세상에네. 맛과 건강을 사로잡은 채식. 뜬금없는 연구. 잘 먹었습니다. 좌선생 채식만 먹는 날. 모두가 맛있게 잘 먹는 그날까지 피스.